야, 나 얼굴 나 너무 빨간데 이거 어떻게 치료해? 홍조가 있는 경우에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고 땡기고 따갑고 기타 다양한 자극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또 이야기 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여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홍조예요. 얼굴이 붉은 사람 또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굉장히 확 빨개졌다가 붉은 게 안 사라지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뭐 물론 술을 먹었을 때 얼굴이 너무나 새빨개지는 사람,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불편감을 호소하셔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도 사적인 자리에서 가면은 야, 나 얼굴 나 너무 빨간데 이거 어떻게 치료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홍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보통 홍조는 감정적인 홍조가 있고 감정 이외적인 홍조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감정 홍조라는 거는 당황을 한다든지 긴장을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욱한다든지 이러한 감정 때문에 생기는 그 홍조가 있겠고, 이런 거는 보통 신경계통,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말하는 자율신경계 때문에 생길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혈관이 확장이 확 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을 갖게 되고요. 감정 이외에 여러 가지 홍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주사 때문에 생기는 홍조가 있는데, 보통 주사는 굉장히 흔한 염증성 피부 질환인데요. 그래서 이런 주사 때문에 생기는 홍조는 여드름처럼 올라올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얼굴이 많이 붉고 그리고 안면 중심부가 새빨가면서 딸기코 또 나올 수가 있고, 대부분의 홍조에서 주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홍조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피부 안쪽에는 그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이 뭐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 술, 욱한다든지 사우나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얼굴은 누구나 붉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붉어져요. 근데 그렇지만 이러한 유발 요인이 사라졌을 때 혈관은 원상복귀가 되면서 홍조가 싹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어떠한 원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라지지 않아서 얼굴이 지속적으로 붉게 나타내는 게 홍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피부 안쪽에 지속적으로 혈류량이 증가하고 혈관이 확장되게 되면 피부 표면으로 가는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피부 표면에 수분 증발이 잘 돼요. 그래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게 정확한 인과관계를 굉장히 많이 생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홍조가 있는 경우에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피부가 땡기고 따갑고 기타 다양한 자극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조를 치료하는 데에는 단순하게 피부 안쪽에 확장된 혈관만 없앤다? 이거는 굉장히 반쪽짜리 치료예요. 당연히 얼굴에 불필요하게 확장된 혈관을 없애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떨어져 있는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것까지 같이 치료를 해줘야 완벽하게 치료가 됐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안면 홍조가 너무 심하다, 이래갖고 병원에 와서 시술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치료를 어떻게 하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홍조를 없애주는 혈관 레이저가 당연히 들어가고, 그런데 홍조 증상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피부 장벽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굉장히 자극감을 주는 다양한 혈관 레이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을 했다가 피부 안쪽에 더 자극을 넣어서 이것 때문에 2차적인 염증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옐로우 레이저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마취크림도 안 발라요. 아프지도 않아요. 아, 물론 단점이 있어요. 뭐 V빔이나 V레이저 이런 거 같은 레이저는 굵은 혈관을 단번에 빡 없애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만, 피부 표면에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시술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다양한 그 초음파 치료가 있거든요. 이렇게 복합적인 치료를 통해서 보통은 한 5번 정도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레이저 치료도 레이저 치료지만 먹는 약, 바르는 약으로도 어느 정도는 좋아지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수란트라, 로젝스 이런 크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특히나 홍조 중에 주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연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꾸준하게 발라주시고, 미노사이클린이나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가 있어요. 물론 이 항생제는 균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홍조에 관련된 염증을 억제를 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항생제 이런 거를 꾸준하게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먹는 약, 바르는 약으로만 치료하는 기준으로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약을 먹다 보면 어느 정도는 좋아지게끔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가 뭐가 있냐 라고 또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보통은 홍조에 좀 특화된 보습크림을 발라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부 장벽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 표면의 pH가 정상 피부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표면의 pH를 낮춰주는 다양한 보습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발라주시다 보면은 피부 장벽 기능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홍조도 조금 개선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홈케어로 홍조를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바르다 보면은 악화를 방지를 시킬 수가 있죠. 아,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성장인자가 들어간 뭐 크림이라던가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EGF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홍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 홍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제품 중에서는 활성 EGF를 쓰는 이런 제품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활성 EGF를 바르게 되면 아무래도 기타 다른 EGF보다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활성 EGF 같은 것도 바르게 되면 피부의 재생 속도나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데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홍조는 원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홍조가 왜 생기는지 원인을 찾고 그 원인 해결하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뭐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피부를 깨끗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